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풋풋한 로맨스가 푹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감독님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? 랑콤에서 같이 단편 영화를 하나 해보자고 제안이 왔는데 네.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를 모르고 참여를 했어요. 아, 네.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나 뭐 주제에 대해서 미리 이런 여성의 날에 맞춰서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좀 주제가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우연하게 주제가 잘 맞아 떨어졌군요. 예. 그리고 또 몽골 올 로케이션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. 그 준비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몽골을 배경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, 감독님? 처음에 제안을 받고서는 이제 어떤 영화를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. 제가 10년 전쯤에 몽골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뒤지다가 이게 떠올랐어요. 이 단편에 어울리고 그냥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런 기회에 어쨌든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몽골로 했고 날씨를 해보니까 영하 20도에서 30도, 35도까지 해서 사실은 몽골을 포기할까 했었어요. 배우들이 네. 아무도 안 갈 것이다. 가서 다들 너무 고생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하 15도 정도까지는 경험을 했었어도 뭐 30도는 상상할 수 없는 온도라서 그 처음에 뭐 중국의 좀 초원지대 같은 데를 찾아볼까, 뭐 남쪽으로 어디 가볼까 했었는데 그냥 모험했습니다. 그렇군요. 감독님의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가 이렇게 10년 후에 빛을 발하게 됐군요. 네, 근데 이 영화 속의 영상에 이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안무와 호의가 같아서 혹시 두 분을 시나리오를 쓰실 때 딱 염두에 두시고 쓰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. 혹시 그런가요, 감독님? 그렇진 않았는데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저도 좀 배우들을 살펴봤고 네. 또 같이 랑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들을 할 때 어쨌든 애초에 이게 이제 몽골 이야기고 몽골 네. 사람처럼 연기를 하길 원해서 몽골스러운 그런다의 기준이 있었어요. 그런데 뭘지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아 정말 그 준비기간이 굉장히 없어서 제가 좀 일찍 떠났어요. 며칠이라도. 근데 네. 제가 잠깐 외국에도 갔다 왔고 한 사이에 소희 씨가 너무 열심히 몽골어 공부를 해서 몽골에서 처음 만나서 좀 대본 연습을 할 때 깜짝 놀랐고 그 뭐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한국 배우인지 모를 정도였었어요. 네. 그랬고 영화 촬영 끝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다른 배우가 상상이 안 간다. 제가 하고 나니까 네. 다른 배우들을 여기다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배우가 없을 정도로 저는 좀 만족스러웠었습니다. 네, 특히 이 소희 씨의 그 몽골어 저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정말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요. 특히 마지막 씬이었죠. 야누어하고 호이가가 이 서론에 둘이 같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롱테이크 씬은 롱테이크로 굳이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, 감독님? 원래 제 아이디어는 네. 이 도심에서 사랑을 하면 어쨌든 두 남녀가 싸우고 나면 뭐 문을 열고 나서 계단을 뛰어내려가거나 네네. 문을 박차고 나가면 택시를 잡고 가거나 뭐 차를 몰고 가는 그렇죠, 건데 그렇죠, 예. 몽골에선 그게 불가능하겠다. 나가면 안 보일 때까지 하고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는 2시간짜리 영화였어요. 문을 열고 나가면 2시간을 걸어가는 맞죠? 보여주는 뭐 미술관 같은 데서 트는 네. 그런 걸로 첫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. 아~ 그랬는데 그냥 막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쨌든 사람 누구나 사랑을 하고 네. 세계 어디서나 젊은 남녀들은 있고 뭐 각자 자기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는 것처럼 어쨌든 몽골에 갔을 때 그 180도 이 땅 끝에서 이쪽 땅 끝까지 별이 가득한 걸 보고 너무나 좀 감동도 있었고
시각적으로는 뭔가 언젠가 이걸 한번 영화를 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. 첫 아이디어는 어쨌든 싸우고 나가서 두 시간을 걸어가는 안 보일 때까지 그런 영화였었습니다. 네, 이 영화가 15분짜리였어. 너무 다행인데요. 두 시간 동안에 후장군을 볼 뻔했네요. 네. 우리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. 감독님이 생각하는 안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행복한 여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? 여성의 날이라는 걸 염두에 안 두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끝날 이 영화를 만들고 났을 때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네. 문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번 이런 걸 계기로 더 나은 세상,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더 과격하고 더 전복적인 영화를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돼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부터 그게 뭐 더 전복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 궁극은 남녀가 다 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네.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어쨌든 저는 결국은 평등하고 네. 세상에 반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회에서 저는 늘 좀 소수자처럼 취급당했던 사람들의 좀 늘 관심이 있어서 네. 이 주체적인 여자를 통해서 뭐 좀 귀엽지만 또 작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. 네, 개인적인 질문 하나 있어서 우리 감독님 여기 영화 안에서 이 안호가 갑자기 한국말을 하잖아요.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, 감독님. 예. 네. 상업 영화 소위 말하는 관객들이 돈을 주고 와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네. 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했어요. 저 아이디어도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거였어요.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거의 초점 중에 하나는 그냥 짧지만 좀 재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안호의 역할을 가르쳐준 몽골 친구도 있었었는데 굉장히 네. 어눌한데 한국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의도가 크게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좀 돌발적인 재미를 주고자였고 그녀가 과연 어떤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지를 그냥 각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녀의 엄마가 한국인일 수도 있고 네. 아빠가 한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에 1년 동안 뭐 일을 하러 갔을 수도 있고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케이팝이나 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혼자 공부했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을 뭐 답을 주기보다는 각자 그냥 보면서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냥 주는 대로 본다기보다는 보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저희도 아까 되게 재밌는 요소들 많았잖아요. 영화 안에서도 호이가 핸드폰 받고 전화 안 받네 이것도 너무 재밌어서 막 그 아이디어를 몽골에 와서 내가 얘기했죠. 네. 대사도 그 자리에서 써주고 뭐 거의 그래서 그 짧은 영화를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하는 재미가 그런 것 같아요.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이 만들어갔 감독님의 이런 재미있는 생각들이 영화를 더 특별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그리고 이번에는 소희 씨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. 소희 씨 촬영하면서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대사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? 아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몽골말을. 저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방금 앞에서 얘기한 한국어 대사를 넣는 게 현장에서 나온 감독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. 그래서 네.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거 찍을 때 몽골어를 중간에 또 했다가 한국어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안호도 너무 귀엽고 그걸로 안호의 캐릭터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네. 특히 이 마지막 신에서 설원이를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안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행복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. 혹시 소희 씨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여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? 사랑하는 여자. 그러니까 그게 뭐 나 자신이어도 되고요. 네. 뭐 가족이어도 되고요.
친구여도 되고요.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고 또 나 자신도 사랑하는 네. 그런 여성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주변입니다. 이센 여자가 싫다고 이 호이가가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또 안우를 찾아서 손을 열심히 달리셨는데 이 실전 연애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? 뭐 말이 아니더라도 뭐 달려가서라도 붙잡았겠죠. 사실 이제 기센 여자라고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기센 여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. 저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 뿐이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 꿈을 쫓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이죠. 매력적이고 또 서로가 이렇게 의지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이 아노를 통해서 굉장히 저도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이 영화의 주제가 행복한 여성이라는 주제고 그리고 이 감정을 또 몽골어로 표현을 하셔야 되잖아요.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? 너무 어려웠죠.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몽골어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음절 하나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일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봤던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. 그걸 토대로 이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정말 음절을 하나하나 외운다는 생각으로 했어요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고 네. 거기서 또 감정을 또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뭐 부단히 연습을 했고요. 연습을 했고 NG도 많이 났습니다. NG도 많이 했는데 네. 누가 NG를 낸지 몰라요. NG가 나도 누굴 할 것도 없이 네, NG가 나도 사람들 NG를 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.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도 많았어요. 하느님 모르셨죠? 저 이게 무리라고도 생각했는데 네. 그냥 제가 배우들한테 부탁했던 건 그냥 좀 뻔뻔하게 그냥 해달라. 틀려도 상관이 없다. 그러니까 몽골 분들만 안 보면 몽골 분들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눌하게 하는 몽골어 그러니까 한국말 어눌하게 하는 느낌 네네네. 같은 느낌일 거예요. 본인이 감정의 느낌이 좀 아닌 것에서는 NG가 있지만 대사를 틀렸는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네. 현장이었습니다. 저도 모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 트레일러 영상을 봤거든요. 근데 영화 30도라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셨으면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. 근데 사실 올해는 작년에는 한국도 너무 추워서 네 맞아요. 네. 추위로서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추위보다는 오히려 양고기를 넣어 먹어가지고 네, 거기에 조금 힘드셨구나. 약간 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네. 네,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엄청난 네, 채식주의자로 지금 변해져 있습니다. 질려가지고 우리 소희 씨는 네, 안 추우셨어요? 그래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춥진 않았어요. 그리고 또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이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. 추웠지만 생각한 것처럼 춥지 않은 추웠어요. 운이 참 좋았던 게 네. 그 맑은 날 찍은 날만 맑았어요. 그 사실 3일 배우들은 3일 저는 5일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네. 저 장소를 갔을 때 그 눈보라가 쳐서 사실 아무것도 못 봤어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하루만 뭐 땡겨져 있었거나 뭐 날짜가 바뀌었었으면 아마 촬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맑은 날 그걸 찍게 돼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. 굉장히 추운데 다들 옷을 잘 준비를 했고 그 옷으로 막지 못하는 곳들은 거의 막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인 건 사실이었어요. 눈 주변, 뭐 입 주변, 그리고 코 속이 계속 얼어있고 영상이 너무 아름답고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가 봤을 때 무슨 영상인 것 같죠? 그죠? 영화 30도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였어요. 예. 오늘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재원 감독님, 안소희 씨, 그리고 연우진 님이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Thank you.